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구동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건물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로 보신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현충로역까지는 440m 거리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수많은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 중에 있는 곳입니다. 남쪽으로는 앞산 순환도로가 있고 북쪽으로는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곳으로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느 건물 앞으로는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던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가 대구시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미 반환된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는 수성구에서 남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현재 공사 중이고 대기장 부지에는 대구 대표 도서관이 2024년 3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어느 건물 바로 앞은 미군부대 캠프워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바로 앞으로는 초고층 48층짜리 아파트가 공사 중인데요. 군부대 인근은 군사보안 문제로 건축 허가가 쉽지 않았으나 현재 바로 앞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축되어짐에 따라 미군부대 철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명구동은 교통편이 준비되어 있는 위치로 미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대구시 도심 지도가 크게 바뀔 게 분명하고 그 중심에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호재가 없더라도 어느 건물은 건물 자체에서도 충분히 장점이 많은 건물입니다. 첫 번째로 위치이고요. 두 번째로 주차가 양방향입니다. 세 번째, 어느 건물이 위치한 곳은 약 2년 전 재건축, 재개발 시행을 했던 곳입니다. 대구시 아파트 미분양이 해소되고 나면 앞으로 시행했던 곳이 먼저 재건축, 재개발이 될 소지가 분명하므로 장기 투자로도 괜찮은 매물입니다. 네 번째, 어느 건물은 세입자방 구조가 주변에서 가장 크게 빠져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변 환경과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9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2가구에 투룸 1가구, 3룸 1가구, 4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2가구에 투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는 원룸 2가구에 주인식 1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먼저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4층 부분에 보면은 주인 세대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창이 거실창이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되어 있는 정남향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는 건물 바로 앞에 보시면은 단층 건물,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2층 건물. 오는 건물 경계에서 단층과 2층 끝까지 보시면은 약 40m 정도 되는데요. 이게 거리가 40m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요. 못 보시더라도 남쪽으로 일조량과 조망권이 아주 좋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에 조망까지 흔히 보이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건물 건축했는 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사용승인이 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자주 놀러를 와서 잘 아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었는 건축주분께서는 정말 꼼꼼하게 건축을 잘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은 보신 것처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또 통창을 사용해서 건물 모양새도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적벽돌을 사용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건물은 주차가 양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양방이 나오려면은 전면 길이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야 되겠죠. 전면 길이가 그때 당시에 16.5m가 안 나오면은 양방향 주차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건물은 16.5m 훨씬 넘게 나오는 건물로 카메라 앵글에 이렇게 다 당기지가 않을 정도로 넓게 잘 빠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서쪽으로 6m, 그리고 북쪽에도 보시면은 3m도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3m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좌측편에도 보시는 것처럼 적벽돌로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북도로를 물고 있으면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죠. 북도로를 물고 있으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4층까지 이렇게 허실없이 꺾임없이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로도 정말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가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부인들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차 차단기까지 설치를 완벽하게 이렇게 잘 해놓았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 보시면 정말 쓰레기라든지 먼지 하나 없습니다. 주인분께서 관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는 거 영상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2011년도에 사용승인 난 집이 만나할 정도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또 커팅을 해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크랙이 번지지 않는 효과도 있다라고 다른 영상에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층고 쪽에는 스코보드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는 것처럼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집에 가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주차장 층고입니다. 주차장 층고라든지 주인 세대 층고를 보면은 누수가 있었으면은 누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뭐 제가 꼼꼼하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보고 있는데 누수의 흔적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는 양방향으로 전체 9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양방향이면 가장 큰 장점이 세입자분들 한번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이동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호재가 없더라도 단순 이 건물만으로도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9단위로 86.87평인데 거의 90평이죠. 90평 가까운 건물이 지금 현재 10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시세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90평 정도 되는 땅들이 건물까지 있으면 보통 15억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건물은 정말 관리도 잘 되고 유지도 잘 되고 있는 건물인데 또한 수익도 많이 나오는 건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계단실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 공간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이렇게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주차장도 그렇지만은 복도 쪽에 들어와 보시면 복도 타일이라든지 바닥 대리석이라든지 정말 먼지 한 톨 없고요.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2가구, 2룸 1가구, 3룸 1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방방마다 여기 보시면은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각 방마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시 관리하기에도 아주 손이 쉽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이고요. 3층 역시 2층과 매일 동일합니다. 원룸 2가구에 2룸 1가구, 3룸 1가구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구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조가 좋은 만큼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만실 상태라서 안에 영상으로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구하고요.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양쪽으로 이렇게 원룸 2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정남쪽을 바라보는 주인세대가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옥상에서 올라가서 보시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옥상 문 앞에 이렇게 페인트 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잠깐 문을 열어볼게요. 자, 문을 열어보면 지금 현재 1차 방수가 지금 현재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방수를 하는 관계로 옥상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미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옥상 바로 앞에는 또 굉장히 큰 하단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에서 이제 동쪽 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집 바로 앞에는 갈색 여러 개의 건물이 이렇게 비춰지죠. 여기가 바로 미군부대입니다. 미군부대 바로 우측으로는 또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고비상이 있고요. 자, 왼쪽으로 보면은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지금 초고층 아파트가 현재 미군부대 바로 앞에 이렇게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사 보안 문제로 이렇게 허가가 안 떨어졌지만 얼마 전에 허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향후에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나면은 정말 금사라기 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에 투룸 2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87.2제곱미터, 구단위로 86.87평.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건물 복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복도로 쪽에 도로 지분 5.74평 합판 평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연면적 493.7제곱미터, 구단위로 149.34평. 사용승인 2011년 7월 2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0억 5천, 융자 3억 4천, 보증금 2억 5,500, 인수금액 4억 5,500, 월수입 330만원에 은행이자 17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6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재 금리 6%를 적용했고요. 6%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160만원에 나오는 아주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호재가 많을 대명 구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